그 아침 루틴이 되게 궁금했는데. 아. 뭐 뭐야? 보자. 어? 왜 저렇게 찔끔찔끔 나오지? 그게 음양탕이라고 하는데. 음양? 찬물이랑 뜨거운 물이랑 찬물, 뜨거운 물, 찬물, 뜨거운 물 이렇게 섞어서. 우와. 음양탄. 천천히 음미하면 건강에 좋대요. 아, 겹겹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네, 네. 결국엔 그냥 미지근한 물 아닌가요? 그러실 거예요? 말 함부로 하지 마요. 조심해. 안 그러기로 했습니다. 상희야, 조심해. 네다섯 번 먹으니까 한 2.5리터? 먹는 것 같은데요? 제가 몸에 좋은 거를 엄청 좀 따지는 스타일이에요. 중요하죠. 네. 네. 나도 저렇게 한번 마셔봐야 되겠다, 그럼. 여기까지는 저랑 똑같아요. 어? 어? 불 끕니까? 아, 명상하려고 그러네. 바로 명상이죠. 생각을 좀 비워내는 거예요. 명상. 아, 네. 처음에는 좀 잡생각이 많이 나서 좀 집중 안 되는데 점점 뭐 호흡을 마신다, 내쉰다 이것만 하면 네. 이것도 영화의 한 장면 같아. 칼을 뽑고 달려나가실 것 같아. 그러니까. 그 루틴이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음양탕을 먹고 명상을 한 20분 정도 합니다. 처음 제가 명상을 접했을 때는 온갖 이 잡념이 다 올라와요. 도시가스비는 냈는지 소소한 것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입고 갈까 말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듭니다. 점점점 하다 보면 이제 비워내지면서 머리가 좀 깨끗해지고 맑아져요. 어려우시면 처음에는 한 5분부터 시작해서 저는 한 20분에서 25분 정도 해요. 이 음악은 집에서 나오는 건가요? 아니요. 아, 아, 이제 운동 들어간다. 오, 와. 유연하시다. 현대인들이 이렇게 많이 말려있거든요. 네. 몸이. 아. 맞아. 이 척추가 쫙 펴지는 거예요, 척추가. 머리가 좀 깨끗해지고 맑아져요. 오. 오. 태어나서 한 번도 못 해본 자세야. 되게 시원할 것 같아요. 아, 진짜 시원해요. 이런 스트레칭이 되게 좋대. 보기만 해도. 이렇게 매일 루틴이 있다는 게 참 근사한 것 같아요. 루틴을 만드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네. 지금 물 한잔 하시고, 스트레칭 하시고, 명상. 물 하지 마세요. 음양탕이라고 했어요. 음양탕이에요. 미지근한 물 말고. 예, 그냥 음양탕. 비 안 온다. 나가야겠다. 근데 비 와도 나가요. 비 와도 나가고 눈 와도 나가. 아, 그림이. 야. 여러분 이 그림이에요. 세 번째 아침 루틴 조깅. 저희 집 앞에 너무 예쁜 해변이 있어요. 아, 해변 따라. 아, 멋있다. 길도 멋있어. 예사롭지가 않은데요. 저 제주도예요? 제주도예요. 와. 오. 와. 삼방산 바로 앞에 살아요. 삼방산 너무 좋다. 너무 아름답죠. 아, 제주도 너무 좋다. 바로 뒤에는 귤밭이에요. 아, 너무 예뻐. 일로 이사 간 거예요? 네, 아예. 한 4, 5개월 된 것 같아요. 저는 교육관이 아이들은 놀아야 된다는 관이 있어서 제주도를 옮겼는데 아이가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유치원 끝나고 바로 앞에가 해변이니까 가서 모래놀이하고 촉감놀이하고. 아, 너무 행복하죠. 아이들 입장에서도 그런 삶이 로망이지. 로망이죠. 로망이죠, 진짜. 이야.
매일 아침 저렇게 뛰면 체력이 굉장히 좋아지고. 뛰는 게 그렇게 좋대. 네. 촬영 없으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냥 기본 4시간. 4시간? 제가 드라마 촬영이나 영화 촬영을 한참 할 때는 48, 49. 지금은 53. 그거 진짜 마른 건데. 대박이다. 루틴을 만들어 왔던 그 몸무게와 그게 있어서 굉장히 건강하게 살고 있다. 대단하시다. 자기 관리 끝판왕이시네. 와. 아, 풍경이 너무 좋다. 영화 세트장 같아. 여기가 매일 뛰는. 저희 바로 집 앞이에요. 집 앞이에요. 매일 뛰는 코스. 아, 너무 좋아요. 저도 아침 루틴을 만들어야겠어요. 운동을 해야겠어요. 아, 너무 상쾌하겠다. 아침에 나가면 아무도 없어요. 일찍 나오니까. 6시니까. 와, 너무 좋다. 아, 여기서 또 명상을 또 한 번. 2차 명상. 나는 내가 정말 좋아. 넌 정말 강하고, 넌 정말 행복하고, 넌 정말 예뻐. 나는 내가 정말 좋아. 나는 내가 너무 예뻐. 너무 좋네. 바닷바람, 바다 냄새. 야, 이 하루 루틴이 대단하네요. 독전 할 때까지 한 12년 정도 발음 연습, 그리고 독백 연습을 단 하루도 빼지 않고 1시간에서 2시간씩 혼자 연습실에서 했어요. 12년 동안. 근데 그렇게 열심히 했던 이유는 이렇게 열심히라도 안 하면 나한테 좋은 기회가 왔을 때 내가 이걸 못 잡을 거 아니야. 그럼 얼마나 후회할 거야? 이런 생각 때문에 거의 10여 년을 이 루틴을 지키지 않으면 무너진다라는 생각으로 그 루틴을 갖고 살았었어요. 근데 오! 와. 이게 첫 작품. 아, 이미지가. 데뷔할 때. 12년 동안 기다리셨구나, 이렇게. 저는 되게 열심히 하는 스타일인데 아, 우리 쪽 일이 열심히 하고 잘한다고 되는 일이 아닌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운 때도 맞아야 되고. 그런 것들이 계속 안 맞고 무명 시절이 길다 보니까 아, 그만하자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연기를 그만둘 생각까지는 하셨구나. 그러니까 여태까지 연기를 못 났던 거는 마무리를 이 정도는 하고 끝내야 되는데의 작품이 없었는데 그때 독전 오디션을 보게 됐고 이거를 그만 한번 내가 찢어보자 하고 오디션장에 갈 때도 이미 보령처럼 하고 갔어요. 야씨. 독전은 저도 극장에서 봤는데 관객들이 덜덜덜 떨면서 봤어요. 그녀가 걸어오면 가가가가. 넌 애가 왜 이렇게? 왜냐면 그 역할 자체가 이제 중독자 역할이잖아요. 이게 쉽지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그때 한참 요가에 심취해 있었어요. 그래서 지문에 약을 하고 춤을 춘다라고 써 있었는데 요가 동작을 몇 개를 보여드렸어요. 취한 느낌. 뭔가 묘하다. 네, 근데 왜냐면 약물을 하면 제가 서치했을 때 굉장히 막 스트레칭하고 싶고 몸을 찢고 싶고 이런 생각이 든대요. 그래서 결국에는 영화에 나온 것도 제가 막 이렇게 스트레칭하는 장면 있잖아요. 그게 약 그거를 하면 그렇게 네 그런 증상이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하나하나 다 공부하시고 조사한 다음에 네. 와 너무 대단하시다. 좋은 배우다. 정말. 어떤 약물을 사용하셨는지도 여쭤보고 거기에 맞는 액션을 해서 간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나왔네요. 그러니까 되게 준비를 많이 하고 가고 여기서 안 되면 끝! 이 마음으로 갔는데 오디션장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같이 하시죠. 그 나오자마자? 네, 그러셔가지고. 대단하다. 그 기회를 딱. 야, 포스. 저 때 원 없이 다 풀어내니까 이제 그만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 쏟아내셨구나. 네. 그리고 편한 마음으로 베를린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전화가 오는 거예요. 청룡영화제를 갔죠. 갔는데 상영 전과 상영 후의 반응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너무 최고였어. 난리가 났었죠, 정말. 맞아요.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 네, 진지현 씨 축하드립니다. 영화 독자를 너무나 재밌게 봤었는데요. 반응이 굉장히 뜨거워지면서 작품이 많이 들어오면서 다시 하게 됐죠. 다시 한국에 오게 됐고. 너무나 대단하다고 느껴지고. 리스펙이에요. 네. 2028년 아바타. 아바타 가자. 아바타를 찍으십니까? 어울려. 네, 판타스. 너무 잘할 것 같아. 아바타 어울려. 여전사, 여전사. 할리우드 가자. 브래드 피트 선배님, 안젤리나 줄리 선배님. 아, 귀여우시다. 곧 만납시다. 아,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잘 부탁한다, 세상아! 세상아! 덤벼라! 아, 진짜 멋있다. 어, 좋아요. 기운 나는 것 같아, 보니까. 또 있어? 두부, 세모. 두부를 좀 많이 활용하십니까? 두부를 정말 많이 먹어요. 오, 그게 다이어트 할 때 포만감, 단백질. 세모를. 두 번째 구타유 발자를 생각하면서 와그자 밤길 조심해라 내가 있다. 아우 무서워. 밤길 조심하겠습니다. 이렇게 와그자. 진 이기면 끝. 이렇게 해놓고 그다음 그다음 여기에 두부를 쏟아. 어? 어이야? 아 부치는 거야? 깨가지고? 이게 물기가 빠질 때까지 뒤적뒤적 할 겁니다. 두부 소보루를 만들 거예요. 수분을 날려서. 두부 소보루요? 아, 진짜 신기하다. 진짜 연구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진짜로 원래 그렇게 날씬하고 원래 마르고 원래 그런 줄 아는데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이 살찌고 똑같이 먹고 싶고 근데 이렇게 방법을 찾아내고. 대단한 거죠, 진짜. 그렇게 해서 유지하고 운동하고 관리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딸이 셋인데 내가 둘째고 언니랑 동생이 있는데 원래 체형이 진짜 비슷했는데 내 동생은 애를 셋을 낳고 우리 언니는 아기를 둘을 낳고 하면서 스몰이었는데 이제 완전 이제 달라졌지. 그래서 내가 또 진간장 떠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내가 매일 관리를 해주겠다. 진반장님! 아, 이런 사람 있어야 돼. 해주시는구나. 그래. 인스타그램에 비밀 계정을 만들어서 매일 먹는 거 사진 찍어서 올리고 운동하는 거 사진 찍어서 올리고 사진이 안 왔다. 그러면 바로 이제 댓글에 평생 그렇게 살아. 날씬한 게 뭔지 모르고 죽는 거지 뭐. S가 웬 말이야. 근데 이 얘기만 들어도 약간 자극이 확 된다. 정신이 번쩍 납니다, 저렇게 하면. 일부러 충격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본인들이 원해서 좀 더 세게 해달라고 해서. 그리고 저렇게 무섭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정말 살을 엄청 많이 뺐고 몸무게가 한 12kg 정도 빠진 것 같고. 와, 12kg 빠졌어요. 12kg? 그 밀매점 계정 좀 알려주실래요? 아장님 관리 좀 부탁드립니다. 많이 괴로울 수도 있어요. 참아보겠습니다. 매일 관리합니다, 매일. 매일. 그리고 지속적으로 내가 너를 계속 한 시간마다 체크한다는 느낌을 계속 줍니다. 점심 뭐 먹었어? 지금 올려. 저녁 뭐 먹었어? 지금. 7시 되면 운동 나가야지. 출발했어? 출발해, 뛰어. 못 나가겠어, 힘들겠어. 그러면 일단 운동화 신고 나가기만 해. 1분 뒤에 다시 들어와. 나가면 하니까. 네. 애기 낳고 저희 집 한번 놀러 왔었는데요. 그 선물을 운동복을 세트로 해가지고 가져온 거예요. 거기 모래주머니까지. 그래서 네, 저도 운동 진짜 열심히 했어요. 모래주머니? 네. 운동하시라고. 네, 운동하라고. 아니, 하려고 했는데 모래주머니 듣고는 내가 못하겠다. 주소도 탈퇴도 가능합니까? 들어왔으면 탈퇴가 안 돼요. 빠질 때까지. 함부로 못 들어가. 근데 제가 자꾸 다이어트 하는데
내가 말하는 다이어트는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는 루틴을 이야기하는 거지. 안 먹고 안 돼 안 돼. 운동 안 하고 해서 그냥 막 급하게 요요 오는 다이어트를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먹고 아침 저녁을 이제 클린식으로 먹는 거지. 점심 약속이다 그러면 아침은 두부 한 모 이렇게 먹고 그리고 저녁에 와서 야채나 과일 뭐 이런 거 간단한 거 먹고 클린식 조절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살이 안 찌지. 그렇게 하면. 아, 요렇게. 점심 마음껏, 양껏 드시면 돼요. 아우, 점심은 그래야게. 이제 두부가 노릇노릇해졌어요. 됐어. 이쯤에서 들기름 세 숟가락. 저는 생들기름을 씁니다. 맛있는 냄새. 들기름에 이렇게 고슬고슬하게 볶으면 고기를 씹는 느낌이 나죠. 고기 씹혀먹어. 저당 고추장을 넣고. 저당 고추장. 요 정도 하면 될 것 같아. 내가 뭉치니까 물을 좀 넣어서. 자, 이거는 이제 다 됐습니다. 두부숲으로 끝. 오, 다진 고기 같다. 뭐지? 뭐지? 새우를. 야, 버터도 무염 버터로. 네. 버터를 다 녹으면 새우 투하. 새우. 지글지글. 지글지글. 아, 배고파. 씹는 새우가 완성. 아하. 맛있겠다. 깔치기라. 밥이 됐어. 어? 이 밥상거리 좀 하기. 어? 보리? 비리? 카무트? 뭐예요 저거? 카무트 이집트 스타일 슈퍼푸드. 아, 비리보다도 영양가가. 그래 카무트 좋아. 그 다음에 찹쌀현미 조. 그러니까 백미는 없어요. 영양소가 하나도 없어요. 네, 백미는 몸에 좋은 게 아니에요. 여기에 이런 술 소주 한 잔 정도? 소주? 네, 잡곡이 소화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 있는데 밥 지을 때 소주나 X를 넣으면 잡곡을 부드럽게 드실 수 있어요. 아~ 밥을 맛있게 지으시는구나. 맛있어요. 아~, 아~, 아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윤기나고. 바닥에 핍니다. 이제 저당 고추장으로 만든 두부를 한쪽에다가. 아, 요걸 올리는구나, 그냥. 아. 그 다음, 구운 새우를. 새우를? 여기다가. 아, 여기다. 아, 레스토랑이다. 이렇게 놓고. 잠깐만, 쪽파를. 쪽감이 돌게. 쪽파. 고소한 통깨를. 깨까지. 깨까지. 너무 맛있겠네. 끝. 와. 야, 요거는. 잠깐만, 이거는 판매하는 건데. 이거는 제주도 맛집인데, 여기. 진짜 맛있겠다. 이건 정말 먹고 싶다. 살 하나도 안 찌는 두부소보로.